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도 신비 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이죠, S급 구미호까지 잡는데 성공을 하면서 드디어 신비 아파트 모든 귀신 보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이, 봐봐요, 구미호까지 아주 깔끔해요. 뭐 당복기랑 청목형형은 아직 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게임 진도를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진짜 대박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만을 위해서 이 S급 귀신들을 잡으려고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 컨텐츠는 뭐냐? 바로 진격의 도경입니다. 우리 신비학교의 대표적인 모범생, 거의 뭐 출석률로 따지면 전교 1등급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또갱이의 힘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또갱이 과연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보이십니까? 무려 46마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레벨업 다 시키면은 이게 그냥 또갱이가 아니라 거의 뭐 끝판왕급 슈퍼 진격의 또갱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날만을 위해서 우리 또갱이 출석하면은 어디 아프나 걱정하고 나오면 아이고 또갱아 빨리 와라고 외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자, 일단은 또갱이 같은 경우에는 저 S급 무기도 껴있어요. 무려 공격력이 10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렇다면은 퍼즐 모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5레벨 정도만 업그레이드 합시다. 레벨 업. 오우. 오! 5레벨밖에 안 했는데요. 벌써 진명급이 됐습니다. 공격력은 진명이랑 똑같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강림도 레벨을 한 16까지 올려놨어요. 이게 점수 보너스가 한번 레벨 올릴 때마다 퍼센트로 늘어가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강림 레벨업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일단 그건 그렇고 바로 전투 모드 들어가 봅시다. Let's go! 일단 아이템 없이 한번 달려볼게요. 자, 파티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요? 지하국대에서 350, 그리고 또르베로스. 와, 캐르베로스도 16마리나 잡았어. 일단은 오늘은 또갱이를 좀 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처음부터 굉장히 좋네요. 배치가 나쁘지 않아. 이게 최대한 같은 색상 블록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이템들을 진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5개인가 6개 이상부터는 신비 얼굴 아이템이 나오고. 오케이, 6개. 오, 요런 식으로 많이 모으면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른 아이템을 또 합쳐가지고 쓰면은 합동 효과가 해가지고 훨씬 더 좋아요. 아, 이거다. 일로 와! 이게 아이템끼리 합치면은 효과가 훨씬 더 강화된다 이 말이죠. 깨깨깨깨깨 이렇게. 자, 스테이지 3 팬텀 토르스입니다. 폭주한 모습인데 또갱아 활약 열심히 하고 있지? 여기까지 터트리고 합체 공격! 깨깨깨! 세줄한 번에 커트! 강화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깨깨깨깨깨! 오케이! 또갱이 필살기! 꼬리! 어택! 자, 강림이도 필살기 강림 써주고. 처사가 모든 악의 기운을 펑! 봉인한다. 아, 괜찮네. 자, 여기도 한번 모아서 써줄게요. 이렇게 모으고 터트리고 한번더 귀여운 강아지로 변신. 변신. 꺄꺄꺄! 세줄 삭제. 지하국대장, 지하국대적 내가 스테이지 어디로 5 왔다. 또드라 등장입니다. 일단은 올해 또갱이로는 26,000점까지 왔습니다. 우리 또갱이는 요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할 때가 왔습니다. 레벨업, 레벨업. 와, 이제 400원씩 들어가네. 레벨업 파는 게 빡세구나. 그리고 필요한 양갱이 수가 두 마리씩으로 늘었습니다. 10레벨. 후! 자, 10레벨 양갱이 이제 315. 보자 보자. 와, 4레 또르베로스 공격력 넘어섰어요. 한참 넘어섰어. 325에요, 325. 거의 뭐 5레벨 지하 국대적이랑 삐까 뜨는데요? 와, 잠깐만, 공격량 한번 보자. 자, 고당 갑시다. 이번엔 과연 몇 점까지 갈수 있을까요? 와, 그리고 배치도 왜 이렇게 아름다워 이거. 짜잔, 짜잔. 오케이, 모아서 한 번에 또 달려보자.
이게 최대한 그리고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터트려야 좋거든요. 한번 이번에는 아이템을 최대한 좀 업그레이드 해보자. 진짜 이번에는 겁나 많이 한번 모아볼게. 와우! 고스트볼 완성! 이 에너지볼을 고스트볼까지 갖다 넣으면은 우리 구아리가 소환이 됩니다. 파란색, 파란색이 좀 많으니까 또깽이 한번 모아서 공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생각보다 빡세네요 진짜. 야 깨깨깨깨. 오케이 신비 소환 4500 데미지. 아 4500 데미지 나중에 넣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방망이. 야 이거 방망이랑 같이 조합해서 쓰자. 자 신비하고 방망이를 조합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얍. 자 일단은 필살기 한번 써주고. 강림 처사가 모든 악의 기운을 공인한다. 자 방망이와 신비와의 조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뻥! 와! 야! 뭐 대환장 파티구나 이거! 오 마이 갓! 필살기 파티다! 이거는 드세요. 꼬리 공격도 먹고. 이야 국대적 필살기까지. 어때? 와 이거 되겠다 방망이. 와! 두 번째 방망이 소환 가보자! 빵! 빵! 우와 좋아 방망이 출발! 빵빵빵빵빵! 우와! 이야! 미친듯이 달리는구나! 야 이게 방망이랑 신비조합 뽕맛이 진짜 오지입니다. 이거다. 무조건 방망이를 많이 만들어야겠네 이거는. 좋아! 방망이 또 완성! 달려보자 얘들아! Let's get it! 빠바바방.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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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마지막 두 번. 아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질러버려. 아. 아 너무 아쉽게 10만 점을 못 넘었습니다. 정말 아쉽게 스테이지 10에서 끝났네요. 그래도 무려 9만 6천 점까지 얻었어요 이제. 확실히 똥갱이가 강화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 판 너무 잘 됐는데요? 나머지 싹 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출발해봅시다. 레벨업 레벨업 빵빵. 오늘 진짜 이제 3개씩 들어간다. 하나 16레벨. 우와 진짜 진격의 똥갱이요. 한 번 더. 아 800이야. 와 이제 다음 레벨업 하려면 무려 4만 공격력 435 끝판왕 양갱이 완성입니다. 아니 이거 18레벨 이 정도 돼 나중에 똥갱이 만렙 찍으면 도대체 얼마나 세지는 겁니까? 자 요번 멤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 국대적 레벨 5짜리 350이고요 그리고 또르베러스 이 친구도 레벨업 해야 되거든요. 일단 조금만 더 강화해줍시다. 300 320 그리고 마지막 진격의 또갱이 공격력 445요. 이번에는 아이템 전부 다 씁니다. 자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빵야 빵야 한번 가보자. 처음부터 신비 도깨비 방마기 출발. 와 미쳤다. 순식간에 3스테이지 왔어요 한방에. 아직 이게 끝이 아니죠? 많이 남았어요. 자 또갱이 한번 필살기 데미지 한번 볼까요? 오리 어택 뻥! 4000 데미지. 렛츠고 한번 더. 와우 일단은 아이템까지 써서 했기 때문에 10만 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이 전투 모드의 관건은 신비 방망이가 얼마나 뜨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망이 오케이. 자 이제 신비의 마크랑 또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방망이 만들고 모르겠다. 어 되겠는데. 나이스 신비 방망이호 출발합니다. 뿌뿌뿌뿌 빵빵빵빵 빵빵 날 달려. 필살기 드시고요. 한 번 더 먹고요. 빵! 아 이거랑 한번 조합 해보고 싶은데. 아 이거 신비 방망이랑 마크랑 조합이 안 되나? 오케이 해볼까? 되나?
와! 와! 뻥뻥뻥뻥뻥뻥뻥뻥! 호호! 신비 마크랑도 조합이 되는구나. 근데 별로네?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신비 얼굴이랑 조합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점수 11만 점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하, 이거 대박이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출석해주는 우리 또갱이 덕분에 상당히 파워가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